투빙을 투비나 빙. 그다음에 오답률 70% 43쪽. 1번에 5, 2번 3, 3번 1, 4번 1, 1번에 to visit, 2번 taking, 6번에 1번 don't forget to see the doctor this afternoon. 2번 on getting off the taxi, she found the bank. 7번 seeing the musical. 그다음 넘기고 5 1번 O, 2번 X, 3번 O, 4번 X, 5번 X, 6번 O, 7번 O, 8번 X, 9번 O, 10번 O. 그러면 틀린 개수, 맞은 개수. 전체가 6, 몇이냐면 68좀그 OX 5X. 31개 31개. 재율이 몇 개? 16개. 그 다음에 지성이 10개요. 지성이 10개. 맞았어요. 야, 진짜? 네. 이거 지성 무슨 말이죠? 뭐야? 뭐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네? 안 읽으면 당연히 틀리지. 원관이. 뒤에 거안 사는 거야, 지금. 틀렸어요. 25? 네. 잘했네. 왜 이렇게 잘했어? 이것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비싼 거 잘한 거 왜 네가 잘했다 생각해. 맞긴 해. 이거 뒤에 얘는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이거 하는 거 시험 아니야? 나중에 한번할 거야. 오늘 어디 할 차례야? 몇 쪽이야? 수동태 수동태. 잘 됐네. 46쪽 오늘 배웠던 수동태. 다시 반복이니까 엄청 이제 잘해줄게. 수동태 전문가 되겠네, 우리. 그치? 그쵸 아마도요 아마도 열. 까먹었다 다시 한번 보면 수동태. 수동태는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했을 때 목적어가 앞에 가고 동사가 어떻게 한다? PPP일 때 비동사랑 PP 형태를 유의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by 발 플러스 플러스 5쪽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데 주격이나 소유격으로 해졌는지 조심하시고. 수동태는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대상이 되는 거죠. 당하는 거게 수동태죠. 그럼 이게 삼형식 수동태고 사형식 수동태는 주어, 동사, 감목, 직목. 그러면 감목으로 하면은 감목이 주어로 빠지고 아유 얘는 또 PP BPP로 바꿔주고 DO는 어떻게? 그리고 2 DO 그대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리고 by S 플러스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준다. 그 다음에 DO로 바꾸면 DO가 앞으로 가고 얘가 BPP 되고 감목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냥 아래로 아래로야? 직목이 그냥 아래로였지. 감목은 사람이잖아. 사람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감목이었잖아. 그래서 이 전치사가 2나 4나 5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by 플러스 목적격. 그다음에 5형식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원대. 그럼 목적어가 빠지고 BPP 하고 얘는 어떻게? 목적격 보 그대로 또 빠지지. 그대로 써줘야지. 그다음 by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3, 4, 5형식 수동태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럼 a dog bit Tom. 개가 탐을 물었어. 그러면 다 했어요.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게 개가 탐을 물었는데 능동이지. 개가 한 거잖아. 주어가 하는 건 능동. 그럼 능동 태지. 그 다음에 탐이 was beaten by a dog. 능동 아니에요. 개한테 물렸어. 탐이 물림을 당한 거니까 얘가 수동인 거죠.
그러면 이 두 문장 있을 때 어떤 문장을 더 많이 쓰겠어 우리가? 예, 수동. 수동을 쓰겠지. 왜냐면 걔가 재유리를 물었어요 이렇게 보다는 지금 재유리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요해서 재유리가 걔한테 물렸어요 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런 게 수동태인 거야. 얘가 중요한 거, 목적어가 중요한 거. 그래서 능동태는 주어의 행위의 주체,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의 대상인 거죠. 행위의 대상이 초점이 될 때, 그때 수동태를 쓴다. 걔가 물렸다, 물었다는 사실보다 탐이 물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수동태의 핵심은 동사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BPP 써주는데 여기서 비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지?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죠. 단수일 때 얘는 복수일 때. 그 다음 PP, PP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지? 네. 동사 변형의 세 번째 거.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불분명할 때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반인일 때는 뭐 바이 피플, 예를 들어서 얘를 써줘야 되겠지. 예시로 바이 피플이나 바이 어스나 바이 서먼이나 뭐 서머니면 썸바리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죠. 썸바리 이런 것들 불분명할 때.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he washed the car. 그가 차를 닦았어. 세차했어. 차는 세차가 되었다. 항상 시제를 확인해서 과거니까 was. 얘가 단수니까 was. 그 다음 pp. 그 다음 by him. 목적격으로 써줘야 되는 거. 우리 목적격 다 뭔지 알지? 그 힘, 뭐 그런 거.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I는 목적격이 뭐라? Mine. No, 제일. I는 목적격이 뭐야? Mine. Nope. Mine. 뭐야? Me. Me야 me. So. You는? You. You야 you. She는? Her. Her. He는? Him. Him. We는? Us. They는? Them. It은? It. 아니 it. It은 소유격. 그 다음 다 했나? 다 한 거지. 끝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럼 밑에 해보세요. 문제 풀어. 주어를 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고 문제 풀어야겠죠. 위 안 했죠, 위. 위에 웠어요. 위였었지. 1번. 채점하세요. 유. 키트. 2번. Was built. 3. Was written. Correct. Written. 4. Was invented. 5. Created.
사람들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사용하는 거지 스마트폰을. 그 다음에 6번 Flowers are sold. Flowers are sold지 set PP. 그 다음에 7번 made of invitation cards. 비동사가 와야지 PPP잖아. Were 복수니까 were made by us. 8번 She was invited to the party. She was invited to the party by Brad. 여기서 말하는 us는 있잖아. 바이오스가 무조건 생략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 바이오스는 진짜 모든 사람들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 모든 사람 그럴 때 생략이고 여기에는 우리 있잖아. 우리 셋.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 이럴 땐 생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때 생략하는 거다. 이거 다 맞았어? 6, 7, 8? 저는 주어랑 수동태 비동사였어. PPP. 그 다음에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 형태도 알아두자. 우선 부정문은 아까 PPP잖아. 그럼 비동사의 부정 어떻게 쓰면 돼? Be not. 그렇죠.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죠. Be not PP. 그러면 비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쓰면 돼? 비동사의 의문 어떻게 쓰면 돼? 비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지. 물음표 비동사만 앞으로. 그러면 비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PP가 남겠죠. 물음표. 근데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는 비, 주어, PP 하면 돼. 의문사가 있는 거는 무조건 의문문이 가장 앞이야. 무조건 의문사가 가장 앞. 의문사는 how 이런 거죠. what 이런 거. who 의, 비, 주, PP 이거랑 똑같은데 의문사만 앞으로 빠지면 돼. 그럼 the book 그 책은 was written by Jane. Jane에 의해서 쓰여졌다. 부정문은 wasn't written. 그 다음 의문은 was the book written by Jane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만 앞으로. 그 다음 수동태 시제는 비동사에 주목한다.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가 시제인 거죠. 그러면 현재일 때는 am이나 is나 are 하고 pp, 과거일 때는 was나 were pp, 미래일 때는 will이 뭐지? 조동사. 아까 했었는데 조동사 다음에는 비동사가 바뀌지 않고 와야 되는 거지.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조동사 안에 비동사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오답으로 조동사 BPP가 아니라 will be PP가 아니라 will is PP 이렇게 오답으로 나와. will is PP 안 되죠. can BPP여야 되는데 can is PP 안 돼요. cake은 will be made 만들어질 것이다 by mom. 해보세요. 빨리 풀어. 지성아, 뭐 하고 있어?
입시를 많이 시킨가? 응. 학교에서 매번 연습은 책 좋아? 두 권씩 안 하면 돼요. 공부할 때도 죽어. 그래서 그거 끝나면 두 권씩 안 해. 이제 두 권씩은 두 번만 하면 끝이야. 다음에는 얇은 책 해. 1번 채점하세요. 제율. 디든트. 얘가 디든트잖아. 디든트에 동그라미 치고 과거잖아. 그럼 뭐야? Wasn't. 그리고 C가 so야? C. Seen이잖아. Seen. Seen. 그다음 2번. His watch wasn't repaired. Wasn't repaired. 그다음에 3번. Was. Was the picture? 이거 뭐야? PP. Drawn. 그다음 4번. Who paint? Who가 갑자기 왜 나와? 그냥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잖아. Who 없어 여기 지금. Who가 어디 있어 여기에? Doesn't. 왜 does가 왜 나와? Were. Were이 나와야지. Were 비동사가 나오는 거잖아. 의문문은 비동사만 앞으로 가는 게 의문문의 수동태라고 했잖아. 네. This part가 복수니까 were이 나와야 되는 거고, did라고 했으니까 과거가 되는 거고. 그럼 were these parts painted? 그 다음 5번, lots of rivers were polluted. Were polluted. 그 다음 6번, is or 구입될 것이다. 동그라미 쳐. 구입될 것이다. 그럼 미래니까 will. Will what? Will but이야? Will be by. Will be but. Will be but. By의 PP. 그 다음 7번. 맨 앞에 의문문이니까 뭐 나와야 돼? 의문문이에요? 지금 의문문이잖아. 물음표잖아. 의문문. Who가 왜 나오냐고. 아, 지금 의문사가 있는 그런 줄 알았어. 비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의문문은 비동사가. 네. 쓰여 전이잖아. 전이에 동그라미 쳐. 전이면 현재와 과거야. 과거잖아. 그럼 뭐야? Was지. Was this novel? Written. 너 이 PP 책 그거 우리 대치동 책에 동사변 다시 암기해와. 엄마한테 문자 쓸 거니까 동사변 다시 암기해. 너 지금 PP 한 개도 모르잖아. 아니 그냥 이걸 안 썼어요. PP인지. 아, PP 다 틀렸잖아. 아니, C도 써라고 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PP 다시 외우라고. 아니, 둘 다 쓸 줄 까먹었는데, 그냥. PP 알아? PP 알아? 재율아? PP 모르잖아, 지금. 아는데, 그냥 PP인지도 모르고 그냥 썼어요, 써라. 그대로. 그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건데, PP를 아니하고. 아, 네, 알아요. 하하, 네, 봐요. 컴 뭐야? 컴의 PP. 그 모르잖아. 테임. 모르잖아. 컴이야. 컴. 컴이요. 컴캠 컴이잖아. 다시 읽어. 스로우의 PP 뭐야? 스로우. 스로운. 스로운. 바이트의 PP가 뭐야? 바이스. 바이트. 비아이. 물다 물다. 아 바이튼 그. I-T-T-E-N. Bitten. Bitten. 조동사나 구동사 있는 경우에 주의하자. 조동사나 구동사가 있는 경우에 주의하자. 근데 앞에서도 너 PP 계속 틀렸었어. 지난 시간에서도. 조동사가 우리 뭐야? 조동사가 어떤 거 있어? Can. Can이랑? May. May랑? Must. Should. Should. 또 뭐 있어? Would. Will, might 이런 거. 그다음 have to, 뭐 might 여러 등등 이런 게 조동사고. 그럼 조동사 뒤에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일반형, 아니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죠. 동사 원형. 그러니까 조동사 수동태는 비동사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게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 구동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수거 같은 거 있잖아. 수거 이거 take care of 아니 단어가 두 개나 세 개로 겹쳐진 동사 그걸 구동사라고 해. 구라는 게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걸 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take care of 무슨 뜻이야? 돌보다. 이게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꿀 때 be 어떻게 할까? be 빨리빨리 바꿔와. be care take BPP니까 be take 너 hey take의 PP가 뭐야 재율이? taken이지 그럼 be taken 쓰고 여기 이미 BPP 취해줬잖아. care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care of는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만 취해주면 돼. BPP care of는 그대로 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어떻게 또 오답이 나올 거냐면 be taken care of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점수가 너무 많은 거야. 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오브를 빠뜨려. 이렇게 오답으로다. Be taken care of by 이렇게. 근데 오브까지 다 와줘야 된다. Be taken care of by야. 그러면 look after 또 바꾸면 될까? Be look to of 왜 오브가 왜 나 look after인데? After이잖아, after. 아, after. 그냥 after 그대로 써준다고, after. Look after 또 무슨 뜻이야? by 이렇게 와야 되고. Look after이 무슨 뜻이야? 돌보다. 얘도 돌보다, 아주 똑같은 뜻이죠. 그럼 look up to. Look up to 어떻게 바꿔? Be looked up to by. 그 다음 look down on. Be looked down on by. 왜 말 안 하고 있어? 같이 말해야지. Look up to는 올려다보다, look down은 내려다보다. 근데 얘는 존경하다, 얘는 깔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laugh at, 재율 be left 그 다음 at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prop 다시 또 재율 be plus put 그대로 쓰고 by 플러스 오프 안 쓸 거야? 오프? 오프 안 쓸 거야? 오프 be put 오프 put은 푸푸 푸시니까 pp도 푸시여서 be put 오프 by 그다음 러너벌은? be 플러스 모르잖아 pp 인정이지 러너벌은 be, run, run, run이지. be, run, over, by.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X는 must be kept in the fridge. 냉장고에 보관돼야 된다. 비동사 그대로 나와야 되고, PP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구동사, the cat was looked after by him. 이렇게 써줘야 되고, 다 나와야 된다. 앞에만 바꿔주면 된다. PPP.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오늘 암기를 안 해서 오늘 쪽지 시험 보고 가야 되는 거. 쪽지 시험 한 번에 보자, 한 번에. 지금 저 종이를 내가 더 많이 뽑아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종이가 부족하대. 어 여러 번 봐가지고 쪽지 시험을 누가 그렇게 여러 번 봤을까? 이 시간이에요. 저 그때 한 번만 통과했던 거죠. 그래? 어젠 틀린 거 다 보는 거 11번까지 틀린 거 12번도. Be covered는 by 이외에 지금 전치사 쓰는 거잖아. Be covered with 이거 외워. 다시 읽어.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뭐라 덮였다.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나 be made from은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야. 그걸 쓰는 걸 잘 외우는 거야. 뜻은 아는데 이걸 못 외우겠다고? 뭐 외워야지 뭐. 그 말로 많이 해야 돼. 말로 발음을 계속 해줘야 돼. 입에 익을 수 있도록. Be made of나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surprised at. 너무 많이 놀라서. 아니 읽어. Be surprised at. Be surprised at. Be bored with. Be bored with.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with. Be disappointed with.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Be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Be known to. Be known to. To 다음에는 내가 사람들 나온다고 했지. 사람들이라고 써. 사람들. 누구에게 알려져 있는지. 그 다음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거는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의미다. 뭐뭐로 유명하다.
그다음 been on as가 여기 없네. 그럼 써줄게요. been o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단데 이 as는 뒤에는 신분, 직업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to는 에게, as는 뭐뭐로 얘는 유명하다. Be prepared for. 이거 be prepared for. Be prepared for. 뭐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그래서 전치사 암기. 네. with은 at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at이지 않았어요? 둘 다 같이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외운 다음에 한 10초 외워. 10초. 10초 외워. 몇 시냐? 1분에요, 1분. 풀어. 네. 선생님, 조종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종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조종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더 윈도우스는 좀 복수인가? S가 붙었으면 복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붙어도 단 수익은 있잖아. 이거는 복수랑 단수 이런 거 상관없지 않아? 오케이, 1번 제일 All close. 여기에 most가 있잖아. most에 동그라미 조동사가 있잖아. 그럼 most를 쓰고 be closed. 2번 제일 다시 해봐. 그럼 fix. 여기도 can이 조동사가 있잖아. can be fixed. 왜 네가 해, 재율이 하라고. fixed요? can be fixed. 네. 3번 다시.
was left. left at까지 있잖아. 이거 지금 계속 이거 한 거 아니야. left at까지 쓰라고 했잖아. was left at까지. 예. 이거 동사 구잖아. 동사 구. 그 다음에 4번 you. for. be known for its coffee. 커피로 유명하다. 5번. at. 6번. with. 7번. with. with. flower이 무슨 뜻이야? 그 다음 하기 앞에 거 앞에 거 오답 먼저 하자. 몇 쪽일까요? 40. 너 몇 개 틀렸어 잠깐. 몇 개였지? 몇 개 맞았었지 너? 저, 너 몇 개 맞았었지? 32개 중에. 너는? 16개. 너 거 해, 너 거. 너 틀린 거니까. 2번. 2번. 4. 4번. 전 1, 2, 3, 4, 5, 6. 나머지는 집에서 해. 재윤이 다 뽑고 재윤 맞았어요. 답지. 그 무슨 잘 고치고 너도 지금 엄청 많이 들었잖아. 너는 이따 가가지고 내가 답지 줄 테니까 이거 보고 오답 정리 잘 해와. 알겠어? 오답 정리 같이 나한테 다시 내. 답지 대고 가야 돼. 2번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 뭐예요? 클리닝, ing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ing가 문제가 뭐였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응. 아니, 이번이랑 4번이 모르는데. 이거 아니야? 아, 여기 그때 했어요. 아, 동명사 문사인가? 아니, 응? 그 형체 쪽 아니라. 아, 이거 같이 했다고? 같이? 그 다음에. 7번, 7번. 우리 7번. 7번. 거기 7번이야. 5단이 57. 세미나 마저와 다른 것은 동명사가 지금 앞에 있어. 그러면 동명사 무슨 역할 한 거야? 아이 동명사. 동명사가 역할이 뭐였어? 명사. 명사가 역할이 그럼 뭐야? 세 가지? 형용사. 명사의 세 가지 역할. 그 보호하는 주먹보였지. 주먹보. 그럼 이거 giving up 이거 무슨 역할이야? 포기했다. 아니 맨 앞에 왔잖아. 맨 앞에 왔으면 주어지 친구들아. 주어. 명사의 주어. 네. 그 다음 2번은 뭐야? 형용사. 형용사가 갑자기 왜 나와? 동명사는 명사 역할밖에 없는데 주목보 찾으라고.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아, 네.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 그럼 명목.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봐봐. 지금 ing에 다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얘가 역할을 묻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동명사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인지를 묻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지.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니까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해석이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되는 거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을 때 이상하면 현재 분사라고 했었죠. The cat sleeping on the sofa. 소파에서 자고 있는 cat은 그럼 자고 있는이니까 얘는 현재 분사다. 그 다음 my auntie's interest in 얘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인 거죠. 전치사의 목적. 동명사고 그다음 그는 끝냈다 쓰는 것을 그럼 얘는 또 명사의 목적 그럼 나머지는 다 동명사인데 3번만 현재 분사인 것 그 다음에 또 11이랑 13번
11번 My mom, 엄마가 was upset because of the 엄마가 화가 났어. 뭐 때문에? Broken이지. 왜냐면 창문이 깨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PP를 써야 된다는 거야. 깨진 창문. 그래서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13번은 문제가 뭐야?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Be busy, ing 무슨 뜻이었어? Be 뭐만을 바꾸자. 그렇죠. 그 다음에 no use, ing 무슨 뜻이었어? 쓸 필요 없다.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였죠. It is no use going to surgery. 수술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뜻이었고, 이거는 지금 동명사 관용표현 문제다. 관용표현 문제. 그 다음에 keep 다음에 뭐 나와야 될까? ing. keep ing. keep waiting. to가 빼고 keep wait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 다음에 he often go swimming. 그는 자주 go ing 무슨 뜻이야? go ing 뭐뭐 하러 가다. 그 다음에 I'm worried about going. about 전치사니까 뭐뭐 하느라 걱정하다. 다 맞고 3번만 틀리다. 4번 6번이요. 틀린 문장 1번 Can I help? 이것도 동명사 관용표현. 안 쓰고 뭐해? 동상명사 관용표현이라고. Cannot help.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동사 ing 동명사 관용표현이라고. 동명사 나와야 된다고. 그럼 무슨 네. 뜻이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I cannot help laugh가 아니라 laughing 와야 되겠죠. laughing. 그 다음에 6번 오늘 오후에 병원 가는 거 잊지 마. 1번 그러면 1번.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면 to 부정사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돼? to 부정사 쓰라는 거죠. Don't forget to see the doctor. 이번 뭐였어? 그 다음에 한자 넘기고 그거 틀린 거 얘기해. 3, 4, 5, 7, 10.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3번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다. 맞잖아.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뒤야 뭐야? 앞. 앞이지. 앞이라고 쓰고. 틀린 거 다 이렇게 고쳐라. He agreed. agreed 하면은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돼. to go. 그 다음 7번은 그 소녀는 be used to ing 무슨 뜻이야? be used to be used to ing 무슨 뜻이야? 사용하고 했다. 뽕하는데 익숙하다. 그 소녀는 그의 개를 돌보는 데 익숙하다. 맞고 the girl standing under the tree 나무 아래 서 있는 그 소녀는 is my sister. 얘 분사 구문이고 분사고 얘도 맞고. 오답 정리한 거 보여줘봐. 오답 정리. 오답 정리 다 하고 오답 정리하고 리딩도 풀어야 되고 단어도 해야 되고 쪽지도 해야 된다. 알지? 또 할 거 되게 많아. 되게 잘했다고 하지 않니? 계속 사진 찍으라고 하던데, 공장님.
했는데 뭐지? 나머지 다른 공채 아니 이거 말고 다른 데 썼는데 나머지는 뒤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지금 왜 써?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썼는데 그걸 어떤 한 어떻게 써야죠? 많은 거지. 왜 했다고 무슨 말해? 수동태로 넘어가서 풀어봅시다. 그 장. 너 오다 종이 하고 내고 가, 재율. 왜요? 오다 종이 안 한 거 내고 가라고 앞에 거. 점 1번 뭐야? Some elephants were seen. 2번 The boy was will be. 더 보이가 어떻게 발명이 될 거니? 그 소년이 어떻게 발명이 될 거야? 발명을 해야지. 얘는 능동으로 써야 되는 거지. 항상 주어를 보고 주어가 하는 건지 다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 봐야지. 그 다음에 3번 알맞지 않은 것 목적격 나와야 되는데 목적격이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2번이죠 명사는 그대로 쓸 수 있고 4번 Must be sent to the hospital 비동사 와야지 3번 조동사잖아 그 다음 5번 Be covered with, be known for 4번
5번, 6번? 3번. Was made. 7번? 주문. 송 들어간 것은? My sister was taken care of by me. 8번? Was clean. Was clean. Cleaned. 그 다음에 2번은? Will be carried. Will be carried. Okay.